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능과 그리고 또이 모의고사에 필요한 수학 기초 지식 혹은 좀 센스라고 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정말 정말 필요한 내용만 지금 뽑아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요. 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간. 구간. 특히 이 구간을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절대값, 또 가우스. 또 함수, 그 연속, 불연속, 그리고 미분의 첨점 대한 거, 그래서 미분 가능, 불가능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그 등비수열, 무한 등비수열에서 이 R 값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떠오르시나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뭐 1, 빼기 1, 또 그 사이값, 그 밖에 값 이렇게 해가지고 R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구간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매번 틀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는 이유도 있는데요. 핵심은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대값. 이 절대값 나오면 뭐 일단은 넘기는 친구도 있고요. 뭐 절대값은 마치 음식을 할 때 어떤 식일까요? 후추처럼 첨가해주면 맛이 살죠. 그런 것처럼 살짝 문제에 절대값 하나만 넣어줘서 함수를 꺾는다든가 아니면 구간을 나눠서 풀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꼬는 거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값 나오면 일단 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절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갈까요? 절대값. 이 절대값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절대값 이거 하면은 빼기를 하면 1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A값이 있는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빼기 A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는요, 물리의 스칼라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어떤 방향과 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힘의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절대값은 방향이 없는 힘, 이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 뭐죠? 수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간 값을 플러스 2라고 하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간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닌 방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의 개념이 플러스고요, 왼쪽의 개념이 마이너스인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플러스 이렇게 하죠. 여기서 플러스는 뭐죠? 그럼 1이라는 점이 있는데 x값이 1이라는 점의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죠. 1 빼기는요, 1이라는 점에서 왼쪽에서부터 1로 온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쓰는 게 아니고 크다 작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질량, 물질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칼라 양이고요. 그걸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절대값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빼기 1, 절대값 마이너스 1이 왜 1일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0에서 빼기 1까지 한 칸 가잖아요. 방향 없이 그냥 거리의 절대량이죠. 그래서 1인 겁니다. 빼기 2가 2인 이유는 0에서 거리가 두 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값입니다. 됐죠? 이게 절대값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내면 무조건 빼기가 붙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답은 없앤다. 알겠죠?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없앨까요? 구간을 나눠서 없애는 거죠. 오늘은 지금 구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간. 포인트가 구간입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없애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눠서.
보통 절대값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할까요? A라고 했으면 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나눠서. 이게 절대값 문제의 기본 풀이 방법이에요. 쉽죠? 자, X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있으면 A점과 B점을 구간으로 잡고 여기 A보다 작은 곳을 하나 잡고요. 그리고 이 사이값을 잡고요. 그 다음 B보다 큰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죠? 1, 2, 3 이렇게 나누는 게 1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값, 두 번째 구간에서의 값, 세 번째 구간에서의 값을 다 구해서 교집합하는 게 절대값의 풀이 방법이죠. 요거 알고 있으시겠죠? 절대값 풀이 방법, 이 계산 방법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너무 거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은 구간을 나눠서 푼다는 걸 항상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3 플러스 뭐 무슨 값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3을 기준으로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호는 뭐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어차피 0이 되는 값이니까.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핵심 개념이 없앤다예요. 어떻게? 구간을 나눠서. 흔히 절대값 나오면 옛날 문제죠? 옛날 스타일이죠? 제곱을 해가지고 같으니까 제곱을 해서 없애주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그 뭐죠? 식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절대값은 구간을 나눈다. 알겠죠?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요? 구간을 나눠서 푼다. 그런데 구간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뭐냐면은 뭐 요런 식이겠죠?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x, y 자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 요 네 가지가 구간을 못 나눠요. 요 네 가지 경우가. 그래서 뭐 옛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념 원리나 기원서에 보면은 요것을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x가 0보다 큰 부분을 x는 0의 대칭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적어줄까요? 잠깐 할게 잠깐. x가 0보다 큰 부분을 x는 0의 대칭이고요.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모두가 다 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접어올리면 되고요. y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을 y는 0의 대칭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x, y 자체에 모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부분을 x는 y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을 전체 전사분면에 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지만 설명을 할게. 짧게 할게.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x에만. 자, 그러면 x는 0보다 큰 부분 어디죠? 여기 부분을 y는 0이라는 게 어딜까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대칭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뭐 요거 이렇게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어올린다 그랬죠.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y에만 있는 경우는 y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겠죠. 여기 빨간 거 이거. 여기를 y는 0의 대칭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1사분면을 전사분면에 대칭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건 제가 짧게 설명해도 또 개념 원리나 여러 가지 책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밖에. 왜냐면 굳이 절대값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지 않는데 문제 낼 이유가 없고요. 낼 단원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절대값에서 이런 걸 내겠습니까?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접어 올리는 부분은 꺾인 점이 생겨요. 꺾인 점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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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꺾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 내기 참 좋죠? 뭐 세점에서 만날 때 이러면은 이렇게 함수가 진행하게끔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 둘 세점에서 만나죠. 이럴 때 k값 뭐 이런 거 쉽죠? 쉬워야 되는데 뭐 함수값이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만날 때 원래 함수가 이건데 그 문제에게 좋죠. 절대값을 물어보면서 함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함수의 합차 이러면서 함수 이동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문제에게 좋죠. 꺾여 있을 때. 그래서 함수값 전체에 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땡큐죠. 문제에게 좋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x제곱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3은 뭐 y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는 식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합니까? 구간을 나눠야죠. 쉽죠? 여러분들. 절대값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간을 나누라. 그래서 어떻게 구간을 나누요 그럼? 이 함수가 꺾인 점 이렇게 쓰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센스 있게.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하나 식을 구하고요. 여기 사이값을 구하고요. 이 바퀴값을 구하고요. 이렇게. 요즘은 트렌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놓고 구간을 이 나누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한번 틀어주죠. 한번 꺾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절대값 구간 나누는 거니까 뭐 하면 되지 라고 풀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쉽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한테 이런 거만 보잖아.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x 뭐 빼기 1 이러면은 쉽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곱하기 이렇게 이게 한 식이에요? 이러면은 쉽죠? 아닌 값 두 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요게 fx인데 fx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다시 써줄까요? 이러면 토 나오죠 진짜. 아 이러면 어렵죠. 근데 요걸 풀어서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 아니잖아. 구간 나눠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기 쉽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만 더 꽈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못 보게 만들지? 그런 것만 찾아서 돼요 사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뭐 수능 문제다 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딱 한 개 혹은 두 개만 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공통점은 그 개념어리나 정석식으로는 죽어도 안 나와요. 한 번 더 꿔요. 근데 개념어리나 정석은 그 단어 내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새로운 유형을 아니면 응용의 방법을 바꾼다고 한다면 수능이나 이 모의고사는요 그렇지 않고요. 숨기는 거 잘해요. 숨겨. 잘 숨겨. 못 보게. 그래서 그 숨긴 것들을 딱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말 해줬다. 아,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중요한 말이 나갔네. 알겠죠? 그래서 한꺼풀만 벗기면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점과 3점의 차이가 뭐냐. 한꺼풀만 딱 갇혀있으면은 한꺼풀만 더 쉬우면 4점, 살짝 눈에 보이면 3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한꺼풀의 차이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꺾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거죠. 예.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주기 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수능에 예를 든 거예요. 요거 나왔을 때 딱 블랭크 네모 딱 치고 네모 쳤어 이거를.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죽인 것도 알려줬어요. 요게 3점 수능 문제입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블랭크도 안 치고 네모도 안 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식이 마치 주기가 아닌 것 듯한 그런. 그리고 앞에 전제 달죠. 3차 함수 달죠. 이렇게만 달아요. 3차 함수 fx는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애들이가 죽인지 못 보고 여기다가 3차 함수 만들고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한 다음에 그거 다 대입해 가지고 어떻게 푸냐고 이러면, 이렇게 헛다리 짚으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눈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죽인지 눈치채야죠. 그렇죠? 그리고 꼭 3차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 포인트 더 줄게요.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3차 함수라고 하면 꼭 이거 a라고 넣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1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할 거지만 수능에 수능 문제를 풀 때 뭐 여러분들 그 답안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캐서스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통틀어 가지고 무슨 일반식으로 이렇게 해설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해설을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거 뭐 할 만한 거 때려 맞추면 돼요. 진짜 때려 맞춰서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어렵게. 무조건 눈에 보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그러면 보이고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영상 돌릴게요. 이거는. 자, 일단은 지금은 절대값에 대해서. 절대값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